지그 같은 걸 던지다 부딪혔든가, 뭐 돌에 무슨 갯바위 어디에 닿았든가. 안녕하세요. 조 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이번에는 부러진 낚싯대를 또 한번 수선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의 친구한테 낚싯대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좀 멋도 좀 많이 부리고 3피스 브랭크에 무게가 1온스 넘는 루어도 풀 캐스팅 할 수 있는 7.6피트짜리 아무 없겠느냐 해서 뭐 일단 미국제 브랭크를 구해서 로드 빌딩을 해 줬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3피스인가 앞에 초리 부분을 중간쯤을 뚝 부러 먹었어요. 보통 이게 다절 낚싯대는 이 조인트 부분이 부러지는 게 정상인데 왜 거기가 부러졌는지는 정확한 원인은 못 들었습니다만 아마 상처가 났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낚싯대는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었고 저도 뭐 좀 상업적인 건 아니고 뭐 재료비는 받고 그렇게 만들어 줬던 거라 그래도 아쉬워서 한번 수리를 해볼 수 있을까 해서 보내달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자 봤더니 현실적으로는 이건 수리 불능일 정도의 부분에서 부러졌어요. 수리가 아니라 그 부분의 브랭크를 새로 어떻게 구매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빌딩을 해야 될 정도라 100% 똑같게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서 아쉬우니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수리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완성은 될 건데 겉모습은 수리가 될 건데 이게 실제로 낚시할 때 괜찮을지는 진짜 고기를 걸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 부러지면 실은 이겁니다. 7.6피트 3피스의 꽤 하드한 낚싯대입니다. 근데 부러뜨린 자리를 자세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뭐 아마 지그 같은 걸 던지다 부딪혔든가 뭐 돌에 무슨 갯바위 어디에 닿았든가 아니면 배전에 부딪혀서 상처가 난 자리 때문에 챔질을 하다가 아마 부러뜨렸는 것 같아요. 애매한 자리가 부러졌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뭐 실은 이 정도면은 사용 못한다가 정답인데 이 브랭크를 구하려니 브랭크 값만 20만원 넘게 깨지게 생겼고 그래서 그냥 가능한 한 한번 수선을 해보는 방향으로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이게 굉장히 스티프한 낚싯대거든요. 굉장히 빳빳해요. 거의 뭐 하드 액션에 가까운 1온스 이상 한 40g, 30g 정도로 풀 캐스팅 할 수 있는 라이트 캐스팅 전용 바다용 로드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고탄성 낚싯대라 낚시할 때 절대로 낚싯대 세우지 말아라 45도 이상 세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로 4년 만인가요? 부러뜨렸네요. 지금 제 생각엔 이 속에다가 겉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속에다가 카본 솔리드나 아니면 다른 낚싯대 좀 단단하고 질긴 빳빳한 낚싯대 브랭크를 구해다가 속에 집어넣어서 한 뼘 길이 정도 이상을 넣어서 한번 어떻게 수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아마 그 다른 쪽이 또 이제 부러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뭐 아예 버리느니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다른 좀 지깅용 좀 굉장히 강도가 세고 빳빳한 지깅용
낚싯대의 앞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뒷부분을 그냥 잘랐습니다. 뭐 한 이 정도 그랬더니 요 안에다가 넣어서 대충 이렇게 하고 대충 맞아 들어갈 것 같아요. 경이 맞는 거를 샌드페이퍼로 조금 다듬어서 안에 들어갈 이 브랭크를 다듬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는 방법을, 물론 이게 성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휨새가 괜찮아질래나요? 그래서 일단 이 안에 집어넣은 브랭크는 여기까지 들어가 있고 가이드까지 앞부분은 여기까지는 들어가게 일단은 했습니다. 그럼 요 근처 부러진 데는 보강은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완성된 다음에 사용하다 보면 뭐 이 앞쪽이 나가겠죠. 또 부러지겠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일단 뭐 재생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런지는 완성해 본 다음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에폭시 접착제를 잘 이렇게 섞어서 표시해둔 데까지가 잘 들어갔어요. 지금 급한 거는 이 안에 묻어있는 접착제를 이제 다 잘 닦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세톤을 많이 묻힌 솜이나 휴지, 질긴 휴지여야 됩니다. 완전히 다 닦아낼 필요는 없고 요 정도 길이까지는 좀 깨끗이 속이 닦아져야 아래 토막을 끼워 놓았을 때 문제가 안 생기도록이야. 아세톤입니다. 신나나 좀 순도가 높은 알코올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서둘러서 일단 고정은 됐습니다. 안에 넣은 심이 한 여기까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앞에 심도 이만큼 됐어요. 뭐 일단 이게 완전히 굳은 내일 요 앞부분의 경을 조금 더 성형을 해서 이
부러진 앞부분을 끼워 넣었을 때 딱 맞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요 앞에 경은 샌드페이퍼 고운 걸로 조금씩 조금씩 갈아내면서 이렇게 해서 경이 맞아 들을 수 있도록. 가장 겁나는 게 얘를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 다음엔 이 앞이 딱 부러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래서 여기를 더 연장을 해서 이 브랭크의 끝까지 힘을 지금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루 지났습니다. 완벽하게 접착은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안에 이걸 이제 끼울 건데 이 앞부분 이 끝까지 좀 들어가라고 이 앞에 형상기역 티타늄 공도 접착을 해서 붙여봤습니다.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그냥 흔한 에폭시 접착제는 아니고 굳은 다음에도 이렇게 탄성이 살아있는 공업용 에폭시예요. 속에 접착제가 좀 잘 묻게 완벽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톱 부분에서는 접착제가 밀려나오는 걸로 봐서 안에 완벽하게 접착제가 발라지긴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완벽하게 나란히 되게 이제 굳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빗 나갈 거. 부러진 부분에 대해 보면 여기 이제 접착된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일단 위에 랩핑 실로 덮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일반적인 사용하는 이런 랩핑 실이 아니라 오늘은 후지에서 나온 이런 이지 스레드라는 거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 빨간색은 아니고 편리해요. 근데 이 실은 이런 나일론 실하고 달라요. 보니까 이게 폴리에스터 실인데 굉장히 가늘고 랩핑용보다는 이런 수선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실 단면이 이런 나일론 실이나 실크 실은 뭐라고 그럴까 찌부러지지를 않아요. 잘 그래서 동그란 게 그대로 살아 있는데 이 실은 잘 찌부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겹쳐 감아도 되고 예쁘게 감을 필요가 없는 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겹쳐 감아도 되니까 이런 수선하기에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러진 부분, 도가하고 찢어진 부분까지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두서없이 그냥 막 겹쳐서 감았습니다. 이 실, 이지스레드라는 것 자체가 이거 보시나요? 이게 가늘고 이렇게 뭐랄까 꼬임이 약하게 돼 있어서 납작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덮어 쓰는 데는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한번 사용해 보는 것. 무슨 실로 감아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코팅을 하겠습니다. 에폭시 EX형 로드 피니쉬. 가이드 코팅 하는 게 아니라 부러진 부분 보강하는데 하는 거라 뭐 그냥 듬뿍 발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상태를 봐서 요 마른 다음에 위에 한 번 더 랩핑을 하고 코팅을 할 것인가는 정해볼 텐데 속에 튼튼한 브랭크가 들어 있으니까 어떨지 모르겠네요. 겉이 다 터질라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금이, 이게 탁 부러질 때 금이 위로도 올라갔지만 이 속으로도 좀 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접착제 속에 잔뜩 발랐고, 메워졌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솔직히 재생할 수 없는 낚싯대를 지금 억지로 지금 재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키퍼가 있네. 없이 탁 터졌네. 중간 부분에 에폭시가 들어가나 봐요. 요 부분에서 계속 거품이 뽀록뽀록 올라오네요. 여기도 톱가이드 다시 부착했고요. 코팅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수선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